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섭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따라 우리 장 본부장님의 고주알이 엄청 강한 게 어제 테슬라가 아 하면서 이렇게 올랐던 그런 느낌이랑 에너지가 비슷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상한가 갔고요. 네. 아, 그다음에 또 나스닥이 369. 네. 예,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기분이 좋고요. 어제 상승을 출발로 해서 이제 쭉쭉 가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게 상한가 제한 없잖아요, 미국은. 상한가 제한 없지만 네. 거의 한 20%면 상한가 느낌이죠. 상한가처럼 예. 급등을 했다. 예. 맞아요. 거의 종가도 장중 고점 수준에서 마무리가 네. 됐기 때문에 아 그동안에 지금 거의 이게 몇 거래일입니까? 한 5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거를 거의 번에, 만회했어요. 한 번에 예. 만회하는 거예요. 한 방에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하면서 네.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고 예. 어제 보면은 나스닥이 369 가장 네.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나스닥이 369, 360포인트 올라갔는데요. 이 올라간 폭 3.69%라는 폭 자체는요. 네. 작년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이제 약간 쉬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S&P 500도 1.4% 올라갔고요. 러셀 2000도 1.9% 올라갔습니다. 금값도 좀 올라가고 유가도 조금 유가는 좀 쉬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여기에는 금리가 조금 다시 진정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전체적으로 기폭제가 됐고 역시 가장 큰 것은 기술주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나스닥 100 포함해서 나스닥 전체적인 것도 고점 대비 10%가 빠졌고요. 테슬라가 30% 이상 그리고 웬만한 것들이 좀 잘 나가던 것들이 20% 넘나들게 빠지게 많고요. 빅5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플이 아마 13%가 빠졌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10%가 넘나드는 하락이 나오다 보니 이제 보면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빅5라든가 빅테크랑 테슬라만큼 지금 매출도 오래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현금흐름도 좋은 것들이 뭐 있겠냐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런 심리가 나오면서 좀 저가 매수 심리가 좀 있었던 하루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네요. 네. 어제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은 앞서서 확인했었던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 대표적인 종목들의 강세가 네. 네. 대단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쪽 부분만 제가 히트맵 보고 있는데 네. 극단적으로 새빨개요.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새빨간 하루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엔비디아나 애플이 8%, 4%씩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기 때문에 이미 소비재로 들어가 있는데 19% 올라가고요. 아마존도 4% 올라가고 여하튼 어제는 그동안 눌렸던 것들이 한 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분노의 반등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많이 올랐고 여기에는 물려는 물타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새로 주식장에 들어온 사람이 또 계속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식에 대한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물론 가장 큰 거는 많이 떨어진 거랑 금리가 안정 반대로 또 금리가 오늘 또 많이 올라가면 또 좀 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제 보면은 주간 단위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이 1.6을 찍고 살짝 꺾였어요. 네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대 정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한쪽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이게 뭐 이렇다고 계속 뭐 1.43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완만하게 올라갈 겁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쪽에서는 경제활동 재개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얘기해드렸지만 오늘 좀 상대적으로 쉬었죠. 디즈니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디즈니의 캐시플로우를 가장 큰 것은 역시 디즈니랜드가 문 여는 거잖아요. 거기에 시월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놀이시설들이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올해는 한쪽에서는 경제활동 체계 그래서 활동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 오늘 가능하다면 가자 이렇게 이거 썸네일로 한번 써주세요. 예. 진짜 어제는 테슬라의 급등이 대단했어요. 사실 600달러 선을 이탈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밤잠을 설치셨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어제 급등도 다행이다라고 마음을 쓸어낼 수가 있겠지만 어제 급등으로 그간의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죠. 조정도 마찬가지 뭐 네. 반등도 마찬가지지만요. 늘 그런 마무리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를 진짜 자기가 좋아해서 사고 얼마만큼 알고 확신을 갖고 사는지 그리고 테슬라를 좋게 얘기해서 뭐 1200달러가 됐건 5000달러를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나 그런 투자 전략가 있으면 그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네. 좀 이해하시고 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여하튼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는 578달러에서 900달러로 상향시켰고요. 네. 지금 이겁니다. 현재 조정 국면에서 최고의 추천주는 자기네 보기에는 테슬라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딱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자체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의 마켓을 1위하는 기업의 방점이 분명히 찍혀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30% 떨어질 때 오늘 20% 반등할 때 뭐가 차이가 났냐는 거죠. 차이 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이 됐지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 모델 Y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다 그러겠지만 네. 그보다는 자동차는 여전히 잘 팔린다는 거가 되겠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약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2월 달에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자동차가 4배가 팔렸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다 셧다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배 올라갔을 때 전기차는 물론 테슬라도 많이 팔렸지만 테슬라도 전년 동기도 많이 팔렸고 1월 달도 많이 팔렸지만 중요한 건 전기차 시장이 7배가 커졌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게 이제 방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기 자동차시는 앞으로 상상 이상으로 빨리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 방송 보신 분들도 아마 전망에 따르면 2025년 되면 10대 중에 2대 그리고 2030년 되면 10대 중에 5대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를 사실 거다. 거기에 관련되면 늘 말씀드린 대한민국에서는 LG화학이 갑이죠 지금.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배터리주들의 주가에 조정이 나타났을 때도 뭐 완성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배터리 쪽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국내 업체들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호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관련된 2차 전지 또 전기차 관련된 ETF를 봐도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번에 테슬라 한 종목 가지고서 좀 이런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많이 불안했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테슬라나 다른 여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ETF로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새롭게 확인해 볼 부분이 채권형 주식형 펀드의 순유입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네. 미국의 하나의 현상인데요. 아직 이제 그 여유가 없는 분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분을 보면 네. 지금 저축률이 최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주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저축률이 최고인데 지금 미국 가구당 저축률이. 그럼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안 쓴 거죠. 혹시 세상이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서 돈을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저축을 장려하는 거지만 어쩌면 당연한데 미국은 저축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저축률이 엄청 올라와 있는데 그게 딱 보면 이것만 뭐 주식도 많이 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더 많이 산 것이 작년에 많이 늘어난 거지 채권이랑 MF가 엄청 늘어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것은 MF는 뭐예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도 MF에서 바로 주식으로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계시잖아요. 물론 이자 조금이라도 있어서 MF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결국은 MF에 있는 것은 주식이 됐건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최소한 주식을 안 사더라도 눌려있던 소비가 펜트업 디맨드가 그만큼 오래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 밴쿠버에서도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장사가 지금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지금 팩트라는 거죠, 팩트. 그래서 그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 관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물론 극장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잘 안 될 겁니다만은, 그래도 작년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최악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극장이라는 것이 예전에 보면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극장이라는 거가 영화만 보잖아요. 영화요. 극장에서 딴 거 뭐 하신 적 있으세요? 팝콘을 먹죠. 예? 팝콘을 먹죠. 아, 그거 말고. 극장에서 영화 말고 다른 거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프로포즈 있으세요? 하는 거? 예? 프로포즈. 아, 그건 뭐 영화에서만 봤고 네. 그랬는데, 전 꽤나 밴쿠버에서 할 때 두 번을 극장에서 다른 걸 예약해서 갔어요, 그것도. 어떤 거요? 한 번은. 뭐 오페라 같은 거 보네. 아, 우리나라 축구 할 때 있었거든요. 맞아요. 올림픽 축구가 맞아요. 뭔가는 결승전인가 중결승 우리나라 뭐 올라갔을 때 네,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죠, 그거를 제가 극장에서 에시안들 많은 극장 인터내셔널에서 네. 그걸 한다고 해서 돈 내어봤고 약간 그렇지만 벌써 2021년이잖아요. 2019년인가 2019년 가을쯤에 제가 그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전 세계가 마지막으로 몰려들어갖고 이제 그 저거 했던 게 그거잖아요. 왕좌의 게임 마지막 편을 극장에서 상영했어요. 아, 거기 가서 봤죠. 사람들 오고 막 탄식하고 진짜? 막 뭐 눈물 흘리는 사람 엄청 봤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확장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작년에 못 갔잖아요.
그런 것들로 번묘하지만 그만큼 모이는 데 이렇게 가는 거 하여튼 중요한 건 경제활동 재개가 큰 화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구간에서 시장 움직임에 또 변화되는 양상까지 함께 쭉 확인해 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질문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Q&A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께 저희가 월화 양일간에 거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희가 구글 폼에서 질문을 추렸습니다. 공통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함께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질문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ETF에 대한 궁금증을 올려주셨습니다. CLOU, SKYY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아, 요거는 또 제가 좀 전문가인데. 예, 해주시죠. 예,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 실제로 저는 CLOU에 투자를 하고 있고, SKYY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종목이지만, 이게 종목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CLOU는 좀 중소형주가 많은 반면, SKYY는 좀 큰 종목이 많은데, 맞나요? 오, 디테일. 정확하신데요? 네. 그 CLOU는 그 클라우드 매출이 50% 절반 이상 나와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사이즈가 작죠. 근데 SKYY는 그게 아니고 클라우드 매출에 상관없이 그런 기업 그런 매출이 있는 기업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클라우에는 우리가 아마존이 없습니다. 아마존 근데 없어요. 스카이YY는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클라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절반 정도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아마존의 절반 매출이 클라우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공이 이거는 보통 한 3-4% 정도의 비중을 고로 가져가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올라오는 폭이 있는데 약간 다른 차이 있는데요. 어떤 게 좀 나은 모습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게 네.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계좌를 다시 열어본 결과 네. 제가 수익 거의 100%까지 기록을 했다가 네. 지금 거꾸로 이제 한 60%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는 네. 뭐 이거를 당장에 뭐 매도하고 이럴 생각으로 매수한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막 개화할 때는 이 CLOU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맞아요.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지금은 SKYY가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왜냐하면 SKYY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 그다음에 MS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하락폭에 좀 견고하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CLOU는 다만 올라갈 때 좋았지만 떨어질 때도 역시 좀 무방비로 빠지는 그런 모습 네. 보이다 보니까 아마 YTG 기준을 본다고 그러면 SKYY가 조금 빠졌고 CLOU는 한 10% 이상 빠진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드 쪽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대형주의로 간다 그러면 SKYY가 좋아 보이고요. 그거보다는 조그만 기업도 좋다라 하신 분들은 CLO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차이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심이 갔을 때 이 산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네. CLO가 더 싸서. 아. 단순하지만 예, 단순하지만 예. 그게 편한 거죠. 단순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CLO에 있었던 예. 당시에 제가 거의 1년 전에 투자를 했을 때는 아는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CLO에 쇼피파이가 들어가 있어요. 예, 쇼피파이가 예. 들어가 있고 드롭박스 뭐 이런 살짝 들어봤던 그리고 넷플릭스도 들어가 있다는 맞습니다. 점 맞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이 왔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이고 초보 투자자입니다. 미주미에서 2020년 초 미국 주식을 접하게 됐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애플 이렇게 가장 접근하기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현재까지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BAC도 보유 중인데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수익률이 꽤 괜찮은데 지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보유해도 될지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향후 2년 정도 투자할 만한 ETF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포트폴리오 비슷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정도 보유할 만한 ETF는 네. 너무 많으니까 먼저 네. 이제 BAC부터 말씀드려보면 뱅크 아메리카는 쭉 가져가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네. 정말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금융주를 보유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좀 네. 약간 네. 레어 투자자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하고 조금 의견이 같다고 하니까 되게 다행스럽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MS, 스타벅스, 애플과 동일하게 뱅크 아메리카도 쭉 가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드리겠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언제 사고 팔고에 대한 의미보다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가져갈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그만둘 때까지 보유하시라고 조언 드리고요. 그다음 향후 2년 동안 투자할 만한 ETF는 2년만 해야 됩니까? 20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2년 뒤에 쓰실 네. 자금인 것 같아요. 아, 2년 뒤에 쓸 자금이라 한다고 그러면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요,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중소형 리치 ETF에 투자하신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리치.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KBWY라고 하는 게 있어요. KBWY.
현재 배당이 한 10% 나오는 거고요. 배당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리츠가 약간 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거든요. 그쵸. 물론 완벽하게 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올라온 폴을 본다고 그러면 이런 관련 기업에 2년 정도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것 같다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2년 정도 투자할 만한 ETF라 그러면 그 위험하죠. 왜냐하면 주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2년도. 다만 그 질문하신 분이 아마 미주미 저 계속 보셨던 분이라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수 있죠. S&P500이 떨어지는 것 정도로 제가 인정한다 그러시면 전 ESGU를 말씀드리겠네요. ESGU. ESGU. 네, 그거는 S&P보다 조금 더 초과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다음 주 18일인가요? 18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날이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세미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아마 특집으로 이번에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서치 팀에도 같이 이번에 같이 저희가 합동으로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때가 아마 ESG 특집입니다. 아, 특집. 그래서 다음 주 18일 날 저녁 6시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또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사연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지금 $113 수준의 매수에서 현재 마이너스 17%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자세하게 지금 종목에 대해서 심볼을 뉩니다. 이거 심볼을 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4일 이후에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실적이 못 나왔거든요. 못 나와서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은 말입니다. 실적이 못 나오면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제가 본 듯하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다음 분기에 어닝이 좋아질 때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좀 잔인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물론 물렸다고 그러면 그냥 갖고 가셔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하시는 건 약간 좀 다음 분기로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희망사항. 뭐죠? 희망사항이 뭐냐면 노블록스가 언제, 교수님 언제 성장이?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이 유사한 기업이거든요. 노블록스가. 만약에 성장에 성행한다고 그러면 관련 기업이 분명히 들썩일 겁니다. 그때 한번 반등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안타깝지만 이 자체의 기업보다는 노블록스의 흥행을 같이 지켜보자. 오늘 밤에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노블록스 관련해서 열일한 차를 통해서도 소개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저희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장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3시간 전에 올라온 이 영상인 거죠? 올라왔습니까? 3시간 전에? 어제 올라온 영상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뭐 테슬라 이야기 당연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락을 많이 했을 때 저희가 월화 양해간의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올라온 것 같아요. 테슬라 지금 매도하여도 되나요? 오늘 어젯밤 오른 거 보고 생각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안 팔게 잘했다? 저는 뭐 어제 질문하고는 오늘하고는 똑같고요. 딱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테슬라 왜 사셨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테슬라를 그냥 친구 소개 듣고 샀고 그러면 그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올라가면 또 기분 좋고 내일 떨어지면 속상하거든요. 다만 진짜 테슬라를 좋아서 사셨고 긴 흐름으로 보셨다 그러면 왜 파냐고 묻고 싶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그리고 팡 같은 저 빅5만큼 올해 진짜 좋아지는 기업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캐시우드 누님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젊어지기 위해서 저는 동년배 아니면 밑에 분하고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캐시우드 누님의 CNBC 누님이에요? 알겠습니다. 65세입니다, 그분이. 알겠습니다. 방송 그만해야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정말 딱 주옥 같은 두 마디가 남았습니다, 기억에. 어떤 말이죠? 두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러면 아마존처럼 테슬라가 2009년에 아마존이 닭봉을 터지고 나서 2009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지금 현재 조정이 길어지지 않겠냐 물어봤더니 딱 캐시우드 누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조정을 받았어. 라고 2018년에. 굉장히 폄하했었거든요. 테슬라를 폄하하면서 쉽게 모건스탠리가 10달러를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미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정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테슬라가 위기가 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점유율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미국 내 점유율이 79%로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약간의 기후에 약간 가갖고 좀 걱정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주가가 빠진 걱정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올라간 다음에 좀 더 빠지겠습니까? 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제 공동적으로 함께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사연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미주미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과 본부장님은 ISA나 또 WRAP, 연금펀드 뭐 이런 거 같은데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지 또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이 상품들도 미국 주식 관련된 펀드로 포트를 구성하는지 요거는 근데 상품에 따라서 좀 구성이 다르지 않나요? 예. 네, 뭐 있는데 디테일한 건 제가 답을 모르겠고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교수님 안 하시고? 네, 성격적으로 저는 그런 거 골치 아픈 걸 잘 안 해요. 본부장님은요? 저도 뭐 ISA나 뭐 이런 거는 잘 안 하는데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ETF로 구성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여기다 쭉 나오는 건데 뭐 QQQ 스파이 같은 전체 ETF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테마별 ISPO라든지 반도체 ETF 속스 같은 거 클라우드로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지 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ETF는 뭐 지수 관련 ETF든 테마별 ETF든 모두 상관이 없어요. 개별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가져가시면 마음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60만 원, 8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네. 다 사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보게 돈이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다 QQQ, SP, 스파이와 예, 이스포, 속스, 클라우까지 다 가져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ETF가 좋은 점이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ETF는 사는 순간부터 네. 가격 조율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별로 뭐 무겁잖아요.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편하게 갈 수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ETF 투자를 조언드리고 ISA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좌, 그러니까 웹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이제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그런 상품이 많고 이제 계좌, 뭔가 이런 연금 계좌나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되게. 예, 그러니까 그 있어요. 종목군을 담을 수 있는지를 해당 증권사나 맞습니다. 관련된 금융사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관련해서 만약에 말씀해 주셨던 이 ETF를 살 수 있으면 또 절세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여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미주알, 고주알 지금 보니까 함께 고민하고 위로하고 조언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미주미 서비스도 이용 중인데요. 조언 주신 대로 ETF로 투자하고 잘 알고 있는 애플 등의 일부 종목만 직접 투자하고 있고요. ARK의 네 종목, 반도체와 그린에너지, 배당, 채권 ETF, 다양하게 또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고 계신 것 같아요. 10% 정도 빠졌지만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TLT ETF, 그러니까 채권 관련한 ETF 금리 인상 상황이 오래 간다면 매도해서 지금 간 9%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매도를 해서 ARK ETF 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어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성향을 좀 판단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보신 분이라면 이 TLT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마 지금 성향을 보시면 이거 갖고 계신 분을 보면 상당히 좀 젊으신 분 같아요. 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약간 성장성 위주로 갖고 계신 분이라면 맞지는 않을 겁니다. TLT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채권을 갖고 가는 게 분명히 맞아요. 다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만 이거는 우리가 알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냐를 알면 이거 팔겠지만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수준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8대 2다, 6대 4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다만 금리가 계속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요 지금 ETF는 재미가 없는 건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한 맞습니다.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13달러 정도에 사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 바는 있긴 한데 네. 두 분은 사실 잘 아니요. 모르셔서 아니 저는 뭐 인지 조화가 네. 안 된다.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이건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 쪽은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채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성이 커지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한번 APHR 아프라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아프라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 틸레이라고 하는 대장주가 있는데요. 네. TLRY라고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TLRY. 예.
TLRY. 예. 그 차트 모양이 TLA? 앞으로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2월 달 고점 찍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 모습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대마 관련 ETF가 있는데 MJ가 있습니다. MJ. MJ 쳐보시겠습니까? 네. MJ 똑같이 섞어놓으면 어떻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그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약간의 올 초에 한번 이게 의료용 마리아나 시장이 커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올라온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네. 향후에 만약에 진짜 이게 길어진다고 보게 되면 그런 거 상관없이 장기 보유가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이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대묻고 싶고요.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 티커가 아파? 그럼 마리아나 의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 예. 네, 빨리 넘어가도록 아파, 할게요. 아파. 자, 다음 질문도 네. 이제 기술주 많이 들고 계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하락 전환이 된 건지 아니면 조정 후에 재상승이 보일 수 있을지 후자면 무엇이 반등의 주요 원인이 될지가 궁금하다 하면서 기술주의 앞으로 향후 움직임에 대한 좀 거시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술주도 뭐 여러 가지 그쵸. 형태의 기술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기술주 엄청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라고 표현 겉에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건 간에 미국 주시장의 장기적인 혁신은 혁신과 창의적인 어떤 힘에 의해 성공한 나라거든요. 미국의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살아있죠. 다만 단기적으로 뭐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이나 금리 이슈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네. 계속 말씀드리면 시간과의 싸움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작년에 강했던 것이 쉬는 거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요게 계속 반복적으로 몇 주간 들어오는 종목에 대한 질문인데 같은 분이실까 궁금하네요. 오픈도어를 또 물어보셨어요. 예, 진로 같은 기업이죠. 근데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연간 700만 건의 이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들 갖다가 만약에 진짜 중개업자한테 준다 그러면 1, 2%요? 그 정도 비용이 빠져나가는데 여기를 통하면 상당히 좀 비용이 적어진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진로나 오픈도어의 전망은 이제 밝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분은 그 FNGU 이게 오늘 매수하려고 계획 중이신데 그러니까 오늘 매수한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무슨 회사죠? 팡 3배짜리입니다. 아, 팡 3배짜리. 저희가 사실 그렇게 이렇게 추천드리는 투자 방법은 아니죠. 팡 3배짜리인데 이거죠. 팡은 좋은데 3배짜리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약간 섞여 있는 건데 네. 개인적으로 팡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팡에 대한 관심이 큰데 이왕이면 빨리 따라가고 3배짜리 한번 어떨까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꾸 빠지면 못 견디거든요. 네.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고 분할 매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혹시 고신 MGK가 좀 낫지 않을까? 1배 보통 근데 이거 질문하신 분 이제 젊으신 분이거든요. 네, 젊으신 분이요. 근데 그 아까 본부장님이 이제 할아버지 와도 안 된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세 배짜리의 구성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빵을 사갖고 오늘 사갖고 이걸 사셔갖고 그런 관련 주식이 앞으로 10배 오를 수도 있죠. 10배 오르면 단순하게 30배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아니죠. 리니어로 직선으로 가면 그런데요. 주식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등락을 거치고 나서 3년에서 10배 가더라도 이건 마이너스 날 수가 있어요. 네. 이 계산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아주 단기적으로 정말 매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는 뭐 분할 매수 이런 게 아니다.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안 하시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분은 이제 ETF 모으다가 경기 민감주 편입 좋다고 해서 러셀 2000 관련한 IWD ETF를 일부 매수했고요. 지금 추천하고 계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궁금하다. 채권 원자재도 담아야 하는지 담는다면 비율이 어느 정도 좋은지.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약간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이분의 투자 성향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체 볼륨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서 답변 드리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쉽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죠. 네. 이런 거는 뭐 우스운 건데요. 네. 채권은 일단은 뭐 개인들이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그 빼고 원자재는 저는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자재. 근데 원자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리, 아연, 알루미늄을 좋아하시면 DBB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 농산물 쪽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DBA가 있는데 네. 그거 한꺼번에 담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뭐죠? G
ESG인가 있어요. GSG. 예. 있죠. 네,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네. 우리 원유부터 시작해서 농산물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GSG를 담아가시면 크게 네. 문제가 없는데 그다 비중만 약간 문제가 되는데 네. 한 20% 담아가면 그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ETF 쭉 소개해드렸으니까 영문 글로벌 통해서 꼭 검색 다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은 유분도 ETF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런 가격에 대한 질문이 가장 좀 난감한 것 같아요. ARKK, EMQQ, 탄, 하방지지선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지 약간 기술적 분석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상향, 턴어라운드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면 좋을지 종목 간 리밸런싱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좀 줄이고 늘려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이걸 제가 해주셨어요.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접근 자체가 한국 주식에서 맞을 수 있고 왜냐하면 네. 한국 주식이 항상 이렇게 접근들을 하거든요. 저도 방송국에 일을 하고 있죠. 방송국 보면 질문 다 이거입니다. 얼마에 몇 퍼센트?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줄을 쫙 긋습니다. 그렇죠. 네, 하방지지선, 뭐 1차 목표, 2차 목표 했는데요. 그런 개념이 미국 주식에는 없어요. 특히 ETF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상향 턴어라운드 시점 이런 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장기적으로 그거보다는 지금 시장에 말씀드린 이 세 개가 다 좋은 것들이죠. 나쁜 네. 게 하나도 없어요. 단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이고 ARKK는 더 뻔한 거고 EMQQ가 이머징 마켓 그 이커머스하는 모은 거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작년에 강했던 것들이 잠깐 쉬는 거죠. 약간 쉬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서 Q&A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밤 확인해볼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내용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은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0.3만 나와야 됩니다. 더 나오면 시장에 약간 부담이 줄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는 캠벨스프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건 보셔야 됩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인데 네, 보시면 되고요. 오라클까지 시적 확신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역시나 AMC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 있으니까 꼭 결과를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립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네. 이용 못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제공을 네, 그렇습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7일 동안에 무료 체험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부럽잖아요. 부러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7일 동안에 무료 체험하시고 쭉 이용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매주 수요일날 질의응답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프리미엄을 클릭하신 다음에 무조건 미주미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매주 수요일날 Q&A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구글 폼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편하게 질문 올리시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 어저께도 이제 목표가 상향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익스피디아에 변경된 목표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목표가를 175에서 200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상으로 복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네.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올린 모습인데요. 저희가 다 AS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문자가 나갑니다. 여러분도 꼭 보시면서 아 그러면 나도 목표 주가를 올려야겠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 운영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50% 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요일 시간 Q&A를 통해서 미주얼 고주얼 함께했습니다.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